안녕하세요, 소꿉입니다.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, 바로 마틴 OM28과 00028이 어떤 점이 다르냐는 그런 질문이 참 많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릴 겸 이렇게 00028 모델을 한 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먼저 이 OM28과 00028의 공통점은 대부분에서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. 상판에 사용된 목재, 스프루스로 동일한 그런 모델들이고요. 또 이 뒤로 사용된 측펌, 인디언 로즈우드로 동일합니다. 그리고 바디 크기까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OM28과 00028은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외관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, 바로 이 핏가드의 형태가 다르게 붙어 있다는 데 있어요. OM28은 이제 좀 더 작은 물방울 형태의 그런 핏가드가 붙어 있는데, 그에 반해 00028은 더 큰 사이즈의 이런 핏가드가 붙어 있는 걸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스케일에 있는데요. 스케일이라는 건 이제 이 너트에서부터 이 세드까지의 거리, 이걸 의미하게 되는데, OM28 모델은 이제 25.4인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. 00028은 24.9인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건 좀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, 처음에는 먼저 000 바디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당시에는 이제 이 000 바디는 12프렛 접합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. 이 12프렛 접합 방식은 이제 이 넥을 봤을 때 12번째 프렛에서 바디를 만난다 해서 12프렛 접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 이후에 많은 유저들이 좀 더 강한 사운드를 원해서 마틴에서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14프렛 접합 방식. 그것을 이제 OM이라는 별칭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000과 OM이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현대에 와서는 이제 000 바디도 OM 바디도 모두 14프렛 접합으로 대부분 생산은 되고 있지만, 이렇게 스케일 길이를 통해 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바로 사운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. 제가 그냥 말로만 사운드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. 실제로 이 사운드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마틴에서는 OM과 000 바디의 설계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. 이거를 간단하게 눈치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, 이렇게 사운드 홀에 손을 넣어서 X브레이스의 위치를 만져보면 OM28이 사운드 홀에서 더 가깝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에 반해 이 00028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 X브레이스가 좀 더 아래쪽에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듯이 사운드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마틴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델의 이 설계도 다르게 했다,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. 그래서 마틴 OM28은 좀 더 다이나믹하고 강한 사운드가 느껴지는 반면, 00028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느낌, 좀 더 블루지한 느낌, 이 00028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편이죠. 마틴의 대표적인 그런 아티스트들을 생각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. 존 메이어의 시그네처는 OM 바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에 반해 에릭 클랩튼의 시그네처는 000 바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봐도 어떤 사운드를 추구하는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즉, 이 00028이라는 모델은 OM28보다 좀 더 깊은 느낌의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기타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아르페지오를 해보거나 기타 스트럼을 해봐도 저 깊은 데서부터 소리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기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이 00028의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00E8의 사운드 어떻게 들어보셨나요? 저희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OM28의 사운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충분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블루지한 매력이 있는 이 00028을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